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Wow, 왜 이렇게 납작해? 그냥 바닥이야. 여기가 어딘지 감이 오십니까? 여기는 하트잖아요. 와, 무서운데. 전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1회 블랙핑크배 2020 카트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Thank you. 와, 블랙핑크 스피드 레이싱 챔피언십이라고 써있어. 오늘 어마어마한 준비를 사실 했거든요. 저 뒤쪽에 세계적인 레이싱 게임의 중계를 하시는 분들을 모셔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차려입었죠. 아, 이쁘게 하고 올 걸. 그러니까 그걸 입고 쓰는데. 바디수트. 본격적인 카트 타기 앞서서 안전 사항을 좀 들어봐야 돼서요. 네. 운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오른쪽 페달이 엑셀레터예요. 네, 앞으로 가는 페달, 거예요? 그렇죠. 왼쪽 페달을 누르면 멈춰요. 네, 브레이크고요. 중요할 점이 동시에 누르면 안 됩니다. 아. 차가 흔들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안전수칙인데요. 수신호로 신호를 드릴 텐데 이렇게 하면은 속도를 중요하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화이팅! 브레이크고요. 아, 잘못이겠네. 세상에 이거면은 이제 살려야지 뭘 어떡해. 난 철없어 겁없어 middle finger up if you pay me 90s baby. 블랙핑크랑 24365에서 주최하는 제1회 블랙핑크배 2020 카트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정준이고요. 김대겸입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안전교육을 모두 다 마치고 블랙핑크 멤버들이 카트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네. 안전정을 끝내고 나서 한번 주행 테스트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무서워. 아, 나 이런 거 되게 못하는데. 제가 혼자 예상해보는 거 있잖아요. 누가 네네네. 잘할까? 누가 잘할까 막 고민해봤을 때 오, 네. 지수 선수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하면 지수 선수가 잘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네. 로제 선수가 익스트림 매니아래요. 아, 굉장히 또 활동적인 거 할 때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로제 선수도 오늘 굉장히 복병이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1번 리사 먼저 출발합니다. 빠른데 생각보다? 오메가! 와, 대단했어! 초반에는 직선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 제니 선수가 지금 바짝 쫓아가고 있고요. 로제 선수가 과감하게 따라갑니다. 앞쪽에서 이미 로제 선수가 리사 선수를 역전해서 먼저 달려나갑니다. 지수 선수는 천천히 아주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달려진다고 해서 너무 욕심부리다가는 코스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랩은 안전하게 코스를 익힌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맞아요. 가야겠죠. 하지만 다쳐요. 제니 선수 아닐까요? 다쳐요. 제니 선수 아닐까요? 제니 밟아요. 복합 굴절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니 밟아요. 제니 선수가 후락될. 와. 와. 아, 인코스 파고 들어집니다. 인코스 파고 들면서 바로
오, 제인이 과감한데요? 맨 손 뒤에 있는 선수는 3번 제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난코스 좀 나오거든요. 이제 감속시켜가면서 라인 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제 선수 따라붙고 있어요. 네. 오, 자 이렇게 빠지면 로제 대위기 사고해보 대위기 사고해보 사고해보기 됐습니다. 이거 경험이죠. 그대로 이 코스로 들어옵니다. 이거 경험입니다. 네. 일단 민사 선수가 뒤따라서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수 선수가 있는데 네. 지금 다른 멤버들이 레이싱을 하고 있다면 지수 선수는 레저를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천천히 이 서킷을 지금 만끽하고 있어요. 저희가 순서대로 출발했잖아요. 1, 2, 3, 4번 순서대로 출발했는데 엑스프레스 구간에 데미 선수가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피니시 라인 통과를 해줘야 되거든요. 피니시 라인까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우와 이거 빨리 간다. 코너 도는 게 힘들어요. 저 이제 질주해도 돼요? 저 질주 준비가 됐어요. 1번 리사가 들어왔고 마지막 차 완강히 피해서 멈춥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 선수는 네. 사실 그 앞에 리사가 가고 있었는데 중간부터 에라 모르겠다 막 밟았거든요. 그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갈까? 아니 무서워서요 언니. 그러면 우리 리사 선수는 이렇게 제니가 역전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기분 나빴어요. 기분 나빴는데 네. 언니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되게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지수 선수 안전운전의 끝판왕을 네. 보여줬거든요. 평화주의자. 저는 카메라에 인사하는 걸 잊고 싶지 않아서. 또 실전에서는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를 조금 기대를 네. 하겠습니다. 알라딘 저 기대해주세요. 로제 선수 네, 완전 잔디밭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이 생각보다 이게 꺾는 게 어렵더라고요. 스피드는 낼 줄 아는데 이건 잘 못해요 아직. 그러면 실제 주행 때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게임을 진행하는지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랩타임 제기 대결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면서 가죠. 네. 파이팅! 나부터 가는 거 가요. 1번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네, 리사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이죠. 네, 리사 선수의 1번 카트가 스타트 라인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코 화이팅! 아 귀여워. 아까 강사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더니 한 1분 한 20초 30초 정도면 굉장히 좋은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리사 선수의 기록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2분? 2분! 딱? 아니야 근데 아까 역전 당했잖아. 그래서 승부욕이 있는 친구입니다. 아까 걸린 거에서는 한 30초는 줄어들 것 같아요. 리사 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멤버들로 간다! 가는 건가요? 리사가 출발을 했습니다. 우와. 속도를 줄이면서 약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 지금까지 좋기는 한데 너무 느려요. 근데 지금 그래도 첫 번째 코너 무리 없이 잘 통과를 했고요. 생각보다 안전운전하는데? 근데가 어려워. 첫 번째 코너 그리고 세 번째 코너 연속으로 들어옵니다. 여기가 왜냐면 조금 헤어핀처럼 둥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네. 속력을 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여기서 살짝 직선 코스가 됐을 때 속력 냈고 네. 여기 헤어핀 속력 줄였죠. 그리고 왼쪽으로 코너링. 그래도 인코스 잘 들어가네요. 지금 이거를 핸들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코어 힘으로 잡는 겁니다. 근육이 많은 친구예요. 네. 이제 슬슬 적응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완만한 곡선 코스. 제일 난 코스, 마지막 난 코스입니다. 가나요? 아까 로제가 빠졌던 잔디 근처인 것 같은데요. 아까 로제가 빠졌던 잔디 근처인 것 같은데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다시 한번 곡선 코스 코너. 마지막 이제 피니시 직선주로 여기서 달려야지. 자 직선 코스 밟아야지.
브라셀 자 마지막 백스트레치 구간 통과하겠습니다. 아, 인사 맞추나요. 인사 자 그대로 피니시 라인을 들어옵니다. 자 과연 기록이 어떻게 됐을지 2분 9초 00 2분 9초 00 신기록인 척하자. 알겠습니다. 1분 30초인 척 30초인 척 자 과연 미투 당당한 모습으로 올라오실지 아, 이거 언제 이거 언제 기록이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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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케이. 와 짱이야. 무려 1분 30초의 기록으로 무려 1분 30초의 기록으로. 뭐야? 진짜 빠른 거예요? 네. 저희가 프로 선수들도 오면 1분 한 10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와! 써주세요. 네, 기록. 써주세요. 네, 기록 좀 써주세요. 자, 그 옆에다가 1분 30초. 아니, 아니야. 2분. 끝났어요? 네네, 아, 끝났대요. 네, 2분. 2분 9초. 네. 아, 진짜요? 아. 2분 9초 정도. 자, 현재 1위 리사 2분 9초. 축하합니다. 힘내요. 자, 현재 1등입니다. 오, 신났어요, 신났어요. 뛰어다닙니다. 여유. 자, 기록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채영이 좀 빠를 것 같은데? 1분 50초? 40초? 45초? 1분 45초 정도. 2분 10초요. 2분 10초. 자, 나보다 아닐 것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너무 긴장돼요. 빨리 하고 싶어. 로제. 아까도 연습 경기 때 직선 줄에서 되게 빨리 밟았거든요. 네. 오, 빨리 가는데? 자, 하지만 코너링 할 때. 근데 오른쪽 지점에서 이 코스로 이렇게 붙었다라는 거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거 조금 넓게 돌긴 했지만. 잘 뽑았어. 코스 공략이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좋아요. 자, 이거 코너 구간인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거 코너 구간인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제, 이번엔 잔디로 가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지금 직선 드라이버 또 밟아요. 예, 앞만 봐도 지금 저 위기가 마지막 위기가 아닐 것 같거든요. 너무 빨라서 좀 줄여야 됩니다. 네, 하지만 속도를 줄이면서 부드럽게 코너링 감사합니다. 2분 10초에 들어올까요? 더 빠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리사 선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거든요. 드리프트! 드리프트! 마치 영화 분노의 질주에 나올 법한 드리프트를 성공을 시켰거든요. 자, 마지막 코너. 자, 익스트림을 즐긴다고 하는 로제 선수 과연 밟습니다. 밟습니다. 익스트림하게 직선 중으로 바람을 가르며 피니시라인을 통과합니다. 로제. 진짜 빠른데? 어, 빠른데? 자, 과연 엄청난데요. 1분 48초 00. 1분 48초 00이 나왔습니다. 어, 잘했어. 자, 이거 2분인 척. 2분인 척. 네, 2분인 척. 2분 10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빠른 거 아니야? 와! 아, 축하합니다. 2분 10초! 2분 10초! 2분 10초! 1초 차이로! 1초 차이로! 2위로! 그거 한 번 실수! 실수 있었잖아요, 실수! 그레이트! 살짝! 드리프트! 그래도 2분 10초 걸렸어요? 되게 빨랐다 생각했는데? 헐! 리사보다 느렸어요? 난 되게 빨리 갔다 올라갔는데. 로젠의 기록은 1분 48초 00입니다. 1분 48초 00입니다. 정말 실망했다. 한 20초 정도 앞당겼어요, 지금 기록을. 로제 하
스타트 1분 48초의 기록으로 1위로 등극했습니다. 안녕 크라크. 나한테 기운을 줘. 자, 여유가 넘치는 우리 제니 선수 스타트 라인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표정이죠. 자, 제니 선수 출발했습니다. 제니 선수 출발했습니다. 자, 초반 과감하게 직선주로 해서 스타트 빨라요. 네. 근데 속도 좀 줄여야지 그 다음 코스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네. 아웃에서 인으로 좀 붙어야 되는데 속력이 근데 빠르면은 잘 안 붙어져요. 그러면 이제 더 느리거든요. 오히려. 엔진 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지금 감속을 시키면서 아주 안전하게 잘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되게 잘 돌았는데. 네. 되게 잘. 와, 되게 잘. 근데 헤어도 되게 잘 돌았는데. 네. 되게 잘 돌아. 지금 무게 중심이 코스 안쪽으로 코너 안쪽으로 지금 무게 중심이 코스 안쪽으로 코너 안쪽으로 굉장히 이동을 잘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이번에도 지금 이동을 잘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이번에도 지금 이동을 잘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이번에도 지금 지금 헤어도. 로제 그렇게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지금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코너가 남아있거든요. 네.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코너가 남아있거든요. 네. 로제 구간 여기. 자, 헤어핀 구간 오른쪽으로 파고들면서 안정적으로. 헤어핀 구간 오른쪽으로 파고들면서 안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거의 프로 카레이 정도 지금. 엄청난 레이서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속력 안 줄입니다. 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대로 백스피치 구간. 노출사요, 이거 봐요. 풀 악셀. 자, 손까지 번쩍 들면서 제니가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여유가 있어? 기록이 기대되는데요. 힙합. Yeah. How you like that? You go like that. 몇 초 났지? 궁금한데? 기록이 무려 36초 15. 와, 대박! 와,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몇 초 예상하세요? 몇 초 예상하세요? 로제가 48초니까 제가 30초만 나와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제니 양의 기록은 1분 36초 15였습니다. 1분 36초 15였습니다. 1분 36초 하나씩 떼서 옮겨드릴게요. 네, 아래쪽으로. 아, 네. 미안해. 와, 채영이도 빨랐네. 아, 진짜. 자, 커플 댄스. 곰돌이와 커플 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수. 앞에서 경기하는 걸 지금 많이 지켜봤단 말이죠. 지금까지 나쁘지 않거든요. 첫 번째 코너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감속을 시키면서 들어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금씩 인. 안쪽으로 조금 더. 일단은 잘 들어왔어요. 2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2패 있으면. 어허. 그냥 코너링 할 줄 아는 거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코너링을 어떻게 하는 거 이해가 안 가. 와! I'm rolling. 아, 되게 안정적이네. 네. 되게 안정적이네. 직선주에서는 진짜 지금 신나게 즐깁니다. 아. 자, 속공력 약간 줄이고. 오, 나이스. 자, 이제 마의 코너링. 자, 이제 마의 코너링. 헤어핀 코스 여기 가장 어려운 코스. 아, 여기 어려워. 자, 속도를 많이 줄이지 않고 그래도 빠져나옵니다.
헤어핀 코스 여기 짱으로 아 여기 어려워. 자 속도를 많이 줄이지 않고 그래도 빠져나옵니다. 생각보다 기록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어려운 구간 다 끝났고 지우가 네. 큰 실수가 없었다라는 게 큽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코너 자 달려라는 기적 소리와 함께 피니시입니다. 피니시 지수 기록이 좀 많이 궁금한데요, 이번 건? 1등까지는 어렵더라도 왠지 꼴찌가 아닐 수도 있겠다. 3분 정도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네. 7초만 빨랐으면 1등 기록이거든요. 오, 약간 긴장해야겠는데요? 네. It's okay. 와! 지수 양의 최종 기록은 오. 1분 42초 73이었습니다. 전체 2위의 기록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2등 지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게임은요. 네. 스피디 개인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 질 것 같아. 긴장돼. Are you ready? 네 명의 선수들이 모두 트랙 위에 올라섰습니다. 괜히 달려 나갑니다. 괜히 거리 차이를 많이 주진 않아요. 모르겠어. 1위 들어옵니다. 1위.